절기 대설인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은 아침 기온 4.5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12도에 그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한 대신 새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먼지가 바람을 타고 옮겨가면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오늘 밤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은 저녁부터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2도, 합천과 창원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체로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부쩍 더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